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삶의 순간순간을 충정과 위온으로 빛녀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비하면서 정말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고 계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혼신의 그 자욱자욱의 마음을 따라 세우며 보다 큰 사업 성과로 기쁨만을 누릴 한 해의 일념으로 맡은 일을 더 잘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우리 과기술 전당원의 전체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난 어제 직장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무남은 내국 방문의 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근무를 서고 취식한 날이지만 우리 원수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자고 이렇게 출근하는 길입니다. 우리 원수님과 한수 떨어져서 못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무남은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우리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도해집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국 방문의 길에 계시는 기간에 정말 이민의 봉사자로서 내가 이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